네, 이제 거실을 통해서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, 이전에 이제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쪽 같은 경우는 원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였는데요. 현재 보시면 이렇게 막아놨습니다. 막고, 지금 보시면은, 현재 이쪽에 화장실로 들어가는 곳이었는데, 화장실을 뒤로 조금 들이고, 왼쪽에 보시면은 도어를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 안방에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놨던 공간이에요.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도어 개구부를 그대로 사용하고, 실제로 거실을 이렇게 소파가 좀 들어가서 좀더 아늑하게 좀 하나의 유닛으로, 이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의 유닛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, 그리고 방은 이런 이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입구 쪽을 조금 변경을 줬던 사례입니다. 자, 우선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. 굉장히 예쁘게 꾸며진 것 같은데, 여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디자이너의 뭐 의도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어떤 컨셉을 갖고 이 침실을 디자인하셨나요? 컨셉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캉스와 힐링을 주제로 잡았는데요.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안방 공간으로 사용하는 주 마스터 침실이어서 정말 자는데 제일 최적화해서 정말 잠으로써 수면을 통해서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대가 퀸 사이즈로 굉장히 큰 침대가 들어갔는데, 다닐 수 있는 동선은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고 침대를 크게 놔서 정말 자는데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. 디자인적인 거는 실은 뭐 침대포나 이런 쿠션까지 다 이번에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역시나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좀 편안한 화이트와 우드 계열을 많이 사용하셨네요. 한번 제가 이제 나머지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이 안방 공간은 보시면 기존의 출입구였던 공간부터 설명드리면, 원래는 이제 현재 여기 장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원래 출입구였고요. 왼쪽에 있던 이 도어가 화장실로 가는 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이쪽 구간은 뒷벽에서 막고,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반으로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선반이 실은 이제 움직여요.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확 완전 고정한 건 아니고, 이렇게 선반만 여기 다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 선반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,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침대나 혹은 안방에 큰 짐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는 이 선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판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큰 짐들이 오갈 수가 있어요. 아까 저희 입구 들어오셨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, 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아요. 왜 좁으냐면, 옆에 이제 세탁실을 새로 구성하면서 공간이 좀 협소하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도어를 통해서, 메인 출입구를 통해서는 큰 짐이, 큰 짐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침대인데요. 침대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, 혹은 붙박이장이 이사 나갈 때 붙박이장 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, 보시다시피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출입구는 가변성 있게 설계를 하였고요. 저희 디자이너가 설계했던 것처럼 여기는 호캉스의 컨셉으로, 그냥 침대에서도 보시면 55인치 TV 한 대를 딱 두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혹은 뭐 TV도 볼수 있게끔 벽걸이 TV를 설치를 하였고요.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여기 입구에 있는 이 옷봉은 저희 디자이너 이게 물어보니, 이걸 여기다 설치한 이유는 평상시 입을 옷들을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혹은 뭐 출근하는 당일날 여기다 걸어놓는 의도로 이 옷봉을 여기다가 우드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보이시는 정면에는 붙박이장이 있는데요. 특이한 거는 이제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, 보시다시피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아예 붙박이장을 짜서,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
들어왔을 때는 이 공간이 네모 반듯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? 이 붙박이장 때문에. 하지만 실제 이 두 칸 정도는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의 형태로 쓸 수 있게끔 배치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수납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최대한 역시나 짜임새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옷봉이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은 전체적으로 상부 하부 다 모두 옷봉으로 설치하였고요. 여기 보시면 도어도 전신 거울을 이 도어 안쪽에 옷을 입어보고 바로 볼 수 있게끔 전신 거울을 도어 안쪽에 설치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딱 도어하고 포인트가 되는 블랙 손잡이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여기도 또 이 도어를 열었을 때 내부를 볼 수, 그 실제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작게 하나 넣었고,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 구성을 할 때 상부에 기본적으로 공간 만들고 긴 옷 걸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쭉 만들고, 실제 긴 옷이 길이가 한 1.5m 이상 되는 경우가 없어서요, 그 밑에 구간은 보시다시피 둘 다 서랍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저희 회사 소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랍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, 아시죠? 서랍을 쓰는 이유는 항상 이 안쪽에 있는 것까지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랍을 선호한다.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이런 공간들도 필요하죠.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밀어서 넣어서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일반 사재로 직접 제작을 했고, 이제 이런 소소한 부분들까지, 지금 현재 이건 넥타이나 스카프 같은 거 걸 수 있는 공간이고,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시계나 이런 것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다시 이제 방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요, 전체적인 것들은 일단 이 안방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려 하는 요소는 다 넣어놨습니다. TV, 붙박이장, 침대, 그 다음에 책장, 그 다음에 에어컨, 옷 걸 수 있는 곳, 그 다음에 화장대, 그 다음에 협탁, 그 다음에 빨래통, 여기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쓰레기통 등,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침대 하부 쪽에다가 별도로 그 평상시 또 보관할 수 있는 옷들 혹은 뭐 짐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하부에도 이렇게 장을 짜놨습니다. 현재 지금 저희가 꾸몄던 이 집은 디자이너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컨셉으로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매입한 건물을 각 층별로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이제 세를 놓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풀옵션을 해서 실제 세입자분은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. 붙박이장, 침대, 뭐 에어컨 등등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이제 안방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한번 욕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